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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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엔 아이스 커피, 겨울엔 따뜻한 커피, 커피 없이 못 살아. 여름엔 아이스 커피, 겨울엔 따뜻한 커피, 믹스 커피도 드립 커피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맥심 커피도 캡슐 커피도 카누 한 봉지 가끔 스벅도 커피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엄마 세상에 오 마이 공하 어서오세요. 잘 있었어요? 어떻게 또 휴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박사가 아픈가 몰라. 진짜 별일이야, 그지? 엄마 세상에. 오 마이! 박사님 괜찮아지신 건가요? 고생하셨습니다. 헬로 러브님 13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벌써 13개월이나 됐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시간 잘 간다. 박사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퇴원 조치가 됐고요. 방금 전까지 저기 뭐냐 바깥 또 어슬렁 거리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여기 쏙 들어가신 겁니다. 네, 어서 와요. 아이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있었구만. 어휴, 사람을 이렇게 쫄리게 만든다. 덕분에 살짝 살짝 약간 속상한 소식 하나를 좀 전하자면 척척이를 한동안 뭐 올해는 아니에요. 근데 한 이틀 3일 동안은 박사를 특별 케어하기 위해 실림에다가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의자 위로 올라타는 척척이를 3일 동안은 네, 구경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어요. 척척이를 실림에다가 데려다 놓고 척척이 상태 보고 지켜봐 주다가 그리고 박사 퇴원 시키러 이동하고 가서 이제 퇴원 절차 밟고 설명 듣고 와서 화장실을 척척이가 또 따로 쓰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는 척척이 쓰라고 실림으로 보내놨고 지금 박사가 쓰는 거는 제가 사놨던 그 뭐라고 하지? 보관용 박스가 되게 많아요.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큰 거 그거 지금 하나를 비우고 모래 꽉 채워놨기 때문에 박사가 불편함 없이 지금 쓸 수 있고 아예 빠이빠이가 아니라 한 3일 정도만 지금 상태 지켜보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걸로 정했습니다. 박사가 지금 워낙에 한치의 스트레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니 진짜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고 해. 왜 어떻게 이러는지 몰라. 나 진짜 이번에 좀 약간 이번 지금 아 아 제 멘탈도 온전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분에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쉬는 동안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 방송을 끄고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제가 지울게 멀쩡하게 생방송 얽히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러는 게 기적이라는 점을 그니까 박사가 원래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방송 마지막으로 켜서 박사가 또 피똥 쌌다 이러면서 영상을 껐었잖아요. 근데 그날 오전에 박사가 피를 토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불이 났기 진짜 10분 만에 병원에 있는 게 참 다행이지. 오전에 박사가 피를 토해가지고 미쳤나 이러면서 얘를 병원에 전화해서 10분 만에 데려다가 진료를 보고 근데 뭐 한 번 그렇게 피를 토했고 뭐 별다른 앞뒤로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그냥 그 상황만 조금 파악을 하고 엑스레이나 뭐 영상 촬영 이런 거는 이제 고양이가 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니까 당장은 이제 위 뭐 구토 억제제라든지 뭐 항생제 조금이라든지 소화 관련해서 그런 약들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박사한테 막 캡슐 약 먹이려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을 먹이고 밥을 먹고 얘가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뒤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방송을 끄고서는 다시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조금 앞뒤로 이러면 좀 확실히 많이 안 좋네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그 앞으로 어떻게 응가를 더 보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뭐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보기 위해 하루 입원을 하면서 그날 당일에 하루 입원을 하면서 그 정밀 검사를 어차피 건강검진을 작년에 안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재작년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랬어. 뭐 별다른 소견 없이 이제 괜찮으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한 진짜 5살, 6살쯤 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보통은 그렇다더라 이러시길래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그때쯤 다시 오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정밀검사 건강검진에 준한 그런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어떠냐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그래서 입원을 하고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아예 그날 밤에 빠이빠이를 했었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인가 점심쯤에 전화가 와서 박사의 상태를 의사선생님이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위에랑 장이랑 막 그 피가 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잖아요. 위염이랑 장염이랑 같이 왔는데 장염이 오히려 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장염이 진짜 막 엄청 심하대. 너무너무 심하대.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의사선생님도 사실 그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추측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래요. 피검사도 다 해봤잖아요. 건강검진에 준한 피검사 막 정밀검사 다 했으니까 뭐 바이러스성 감염은 전혀 아니 세균 감염은 아니래 일단. 그냥 밖에서 온 균, 막 세균, 바이러스 막 이런 감염은 아니라고 그러고 혹시 박사가 토를 자주 하는 편인가요? 이러길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에서 박사가 중간중간 막 이렇게 토를 좀 하잖아요.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러면은 토가 자주 나와서 이 위가 좀 긁히는 그런 사람도 이제 그때 말했지만 사람도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 뭐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토를 하면은 막 여기가 쓰리고 긁히고 다친다며요. 산 때문에, 위산 때문에. 위가 다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토를 자주 해서 생기는 염증이 아래로 타고 내려가서 장에까지 퍼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를 워낙에 자주 하던 그 습관 때문에 이게 천천히 많이 퍼졌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되게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을 하루 더 하면서 항생제 투여랑 수액이랑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일단 이틀 동안 내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한 번 하셨다는데 오늘 오전인가 새벽에 또 초음파 검사를 하셨다는데 총 입원한 동안 세 번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항생제를 맞으면서 점점 괜찮아지는 모습은 보였다. 좋아지고 있다. 항생제 넣으니까 괜찮아진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똥은 안 싸고 있더라. 내가 볼 때 지금 아직도 좀 무른 똥이 나올 것 같은데 얘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오줌밖에 안 싼다. 똥을 안 싼다. 아이고 똥을 안 싼다. 이러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통원 치료해도 된다. 약 집에서 약 먹여도 된다는 수준으로 됐거든요. 얘가 활력도 찾았고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면회를 이틀 동안 두 번이나 갔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갔거든요. 가서 막 15분 동안 계속 이러고 창문 열어주고 창문 열면 얘가 또 막 얼굴 막 일어나고 막 부비부비해 막 내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창문 밖 문 밖으로 나와서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막 부비부비해 문에 씻기 막 이러다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보셨다시피 제가 캡슐 약을 정말 잘 못 먹이고 얘도 잘 안 먹으려 그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그 조언으로는 이번에 그 사실 밤 9시 반에 약 투여를 한 번 더 하는 시간대긴 하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만 그러면은 병원에서 주사로 처방을 그렇게 맞고 수액으로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걸로 맞고 내일 아침부터 그 집에서 약을 먹이시는 건 어떻겠느냐. 3일만 더 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네, 한 번 더 그 수액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밤 9시 반에 처방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지금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집에서 먹이는 약은
내일 아침부터 주면 되고요. 아,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왜냐면 그 병원에서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진료에 대한 그걸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엄마 중간에... 세상에. 오 마이. 꽁하 트하 크크루루 빙꽁 빙똥꽁 크크루루 빙꽁 띵꽁. 9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한자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해주셨는데, 중간에 그 처음 초음파를 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운동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멈춰있다는 거예요. 십이지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장이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 이렇게 그냥 퍼스 상태란, 일시정지 상태란.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나 혼자 지레 겁먹었고, 박사가 혹시 운동량이 없는 게 그거랑 연관이 있나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 5만 가지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결론은 염증이 많아서 그렇다. 네. 염증 치료가 되면은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될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운동하긴 또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항생제 치료하신 것 같고, 장 치료하신 것 같고, 같은 약을 캡슐로 이번에 3일치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틀, 아니 3일씩 이렇게 주면 된다고 하니까. 아휴,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엄청 들어봤는데, 척척이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이렇게 된 건가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보면 척척이랑, 그러니까 진짜 사이가 안 좋은 고양이들은, 그걸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고양이들은 그 같이 잠도 못 자지 않아? 같은 침대에? 이 같은 침대에 이게 살짝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잠도 못 자잖아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막,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아무튼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오전에 박사도 척척이 잡으러 뛰거든. 근데 그거를 매번 내가 아침에 그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봐서 사진을 잘못 찍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그것까진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얘기했으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닐 테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토를 자주 한다. 그래서 토를 너무 자주 해서 위가 긁히고 위에서 염증이 생긴 게 아래까지 내려가서 장염으로 번진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가지고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팔고 있는 것들부터 일단 조금 사놓고 주문도 해놨는데, 일단 마이뷰, 벨벳 마이뷰라고, 이게 그 짜먹는 전체 영양제? 일단 전체적인 영양제도 하나 사놨고, 맛도 좋대요. 그리고 이거는 뉴트리젠이라고, 헤어볼 제거제라는 아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내 털 뭉침과 독소를 배출하는 차전자피 유산균 올리고당 뭐 이렇게 있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맛이래요. 박사가 환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퇴원할 때 간식은 한동안 되도록 먹이지 말라라고 그래가지고, 간식은 안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영양제들은 괜찮아요? 이랬더니, 그건 영양제니까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간식 대신에 얘를 간식처럼 먹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알약과 함께,
날 자를 수 있을까? 아우! 아, 내가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한테 도대체 어떻게 놔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어디까지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각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막 이랬더니 굉장히 곤란해 하시면서 최대한 깊숙이 넣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끝이 고무라서 일단 할 수는 있어도 다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엄마 세상에. 오 마이. 꽁지님 화이팅.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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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규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회용 주사는 아니에요. 이거 씻어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손으로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빠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훅 팍. 어디까지 집어넣는 거야? 나도 사람이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여기 팍 걸리면 아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입을 벌려서 부악 이렇게 넣으면은 어? 식도까지 팍 그러면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지금 당장 내 목이 아파. 근데 괜찮대요. 이게 고무라서 다칠 일은 없대요. 확실하게 정말 다칠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깊이 넣으시면 돼요. 그냥 깊이. 이거 보면 겁나 이제 또 기겁하겠지. 싫어하겠지. 저 저번에 그 약 넣는 거 보셨죠? 어? 이게 집어넣고 입을 꾹 닫고 했는데도 얘가 진짜 알약을 여기다 넣어놨더라. 여기를 사이에다 넣어놓고 이런 시중만 하다가 이래요. 어우 빡쳐. 어우 빡쳐 진짜. 어우 뭘 빡. 너 임마 너 어?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응? 네가 쓰리는 쓰리다. 어? 배가 아프면 아프다. 평소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제 박사도 좀 움직일 수 있고 하게. 아니야 박사 지금 눈 뜨고 있어요. 아 아니네. 눈 또 감고 있네. 잠깐만. 나 다시 깼어. 엄마 세상에. 오 마이. 꽁지님 박사 척척이 모두 건강해야 해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카복시님 5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갔냐? 누구지? 왜 갔나야? 뭐야? 비인 언니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척이가 없는 한 3일 동안 박사를 위한 박사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려고 제가 꽁쳐놨던 장난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척척이는 3일 동안 신림집에 있을 예정이에요. 딩동이랑 같이 지내고 있을 거예요. 난 그때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딩동이랑 좀 친해진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영상으로. 그래서 오늘 보냈을 때도 문제 없이 이제 서로 인사하고 어, 잘 지냈어? 어이여? 이러면 그럴 줄 알았는데 척척이 도착하자마자 문을 있잖아 가방을 딱 열자마자요 척척이 고개를 뿅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방 속에서 척척이 다 왔다 이게 딱 열고 척척이가 가방에서 고개를 뿅 하자마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딩동이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다가 다시 두두두둔 이러면서 앞에 와가지고 막 그리고 박 척척이만 미친 듯이 막 너무 이랬어. 그래서 나는 둘이 친구 다시 할 줄 알았는데 그 안방에다가 따로 척척이는 고이 모셔놨고요. 상황 봐서 또 좀 가라앉고 진정 좀 하면은 이제 인사하겠죠. 하. 어서 오세요. 지금 박사가 그 자기 발에 두른 이거 수액 맞느라고 주사 맞느라고 이렇게 발에다가 뚫어놨던 거 이렇게 밴딩을 해놨거든요. 지금 그거 떼고 싶어서 지금 여념이 없어. 떼줄까? 떼줘도 되나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 아, 내일 때면 돼요? 관심이 없나 봐. 관심이 전혀 1도 없어. 아, 집 가면 떼도 돼요? 다음 날이 좋아요? 아, 그래? 박사야. 관심이 없... 관심이 1도 없어. 아니 지금 저기 붕대 맨 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한... 지금 붕대 뛰고 싶어서 계속 핥고 있어. 붕대. 그래서 오늘은 박사 그냥 케어하고 지켜보는 방송으로만 갈 거고요. 내일 다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좀 지켜보려고.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지금 병원에서 이틀 내내 똥을 한 번도 안 싸서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집 오자마자 제가 화장실 설치해주자마자 가가지고 똥을 두 덩이나 싸놨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 뭐랄까 조금 살짝 그 몰캉몰캉한 재질이긴 하지만 확실히 똥 모양으로 나오긴 했어. 길쭉한 똥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다행이죠. 마치 그 어린 친구들 막 놀러가서 여행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5일 내내 똥 못 싸고 이렇게 묵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푹 하는 것처럼 박사도 그런 타입인가 봐요. 경험담이냐고요? 오할꼬님 뭐 5분 50초부터 보라고 한게 뭐예요? 뭐지? 고양이 약 먹이 참 쉽죠? 잠깐만 이거를 여기서 봅시다.
여기 있다. 양심도 여러분들. 아 시끄러. 깜짝이야. 5분 50초? 안 먹으면 다시? 아 주사기에 그렇죠. 추르를 붙인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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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이 다 아팠어 방금. 내 목이 다 아팠어. 잠깐만. 다시. 어, 깜짝이야. 이렇게. 네, 싸줘야죠. 싸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넣은 게, 진짜 방금 알약을 먹인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쑥 넣었다가 뺀 거예요? 아니, 충격적. 처음에는 필권에 대한 익숙해지는 연습. 이게 필권이 불편한 게 아니다. 아이가 싫어하지 않죠. 계속 핥아 먹죠. 이 순간 순식간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캡슐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추르를 좀 묻히거나 빈 캡슐? 이렇게 하면 빈 캡슐이 있냐고. 요걸 이렇게 먹이면 돼. 약에 살려줘요. 내 목에 무슨 짓을? 제 목에다 무슨 짓을? 진짜 심하다. 사실 쟤네는 괜찮나 보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뭐 제한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에 익숙해지게 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죠. 만약에 얘가 스트레스 받았으면 벌써 이 필권을 드는 순간 이 아이는 자리를 떴겠지만 포뇨는 이 연습을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약 먹는 연습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와. 대단하다. 1년을 약 먹였더니 프로가 되어버렸어요. 캡슐은 먹이기 오히려 쉽고요. 한 번은 액상약을 먹였는데 쓴지 거품을 물고 저를 발로 차면서 발사하고요. 미친 듯이 뛰면서 머리를 흔들어서 거품 침을 온 집안에 뿌리고 다녔어요. 저도 팔에 지혈밴드 시간 지나서 풀어줬다가 까만 털이 갈색으로 탈색이 됐어요. 과세화 수소수 때문에. 수의사쌤한테 말씀드리니 집 가서 바로 뺏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혈은 이미 다 됐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야, 그거 불편했지? 빼줄까? 빼도 된대. 응? 빼도 된대. 안 나올 거야? 그거 나와야지 떼주는데 이거? 이거 잔뜩 또 풀어놨네 풀어기는. 응? 아이고 눈꽃 아이고 눈꽃. 와. 와. 와 왕건이 눈꽃. 이거 어떻게 되냐고. 야, 이상하네. 나 아까 떼줬는데.
여기로 떼지. 어떻게 손톱으로 떼요, 위험하게. 아이, 됐다. 아이, 깨끗해. 박사야, 나오지 않을래? 그거 밴드 떼고 싶으면은? 박사야, 그거 밴드 뗄 거면은 너가 지금 쫄아가지고 그거 나 좋아요? 우와! 그래, 야, 너 이런 걸 잔뜩 먹으니까, 어? 토를 하지, 임마. 너는 이제부터 강제 빗질이야. 아니, 레나 PD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털을 그냥 한번 빡빡 미는 건 어떨까? 물론 앙상 박사가 되겠지만 뭔가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얘가 빗질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촉감이 예민하시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박사야, 테이프 좀 떼자. 너 그거 계속 그거 그러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니? 오! 오, 팔 바꿨다. 뭐라고? 그럼 안 되지. 어서 오세요. 박사야, 박사야. 박사야. 박사야! 밴드 떼줄게, 밴드 떼줄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잘해보자. 오! 오호호! 호호! 야, 대단한데? 야, 너 박력 있다.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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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직 하나 더 남았지, 박사야. 그렇지, 한 바퀴 남았다. 아유, 그렇게 싫어. 이거 가위로 떼야겠네. 빠지니? 종이가 살짝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한 방에 안 빠지고 찢어지듯이 떨어져가지고 남았어. 바리깡이랑 가위 시도해본 거 아니냐고요? 그게 뭐죠? 똥꼬요? 해줄게. 해줄게. 오! 야! 야, 너 대단하다, 야. 됐다. 응? 아휴. 아휴. 아, 됐다. 아. 남은 쪼가리.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신경 쓰여 가지고 할 거, 할 거, 할 거, 할 거. 어크 바랄라 트레일러가 나왔다고요? 아니 나 오디세이 시작도 못했는데 바랄라라는 버전이 또 나왔다고? 이놈의 어크는 맨날 어크 에크 하고 있네. 괜찮아? 좋아? 신경 쓰여? 만족할 때까지 핥으시겠죠? 내가 혹시 먹을지도 모르는 털들은 내가 미리 제거하나. 아 무슨 털로 된 동물이 털 때문에 아프면 어떡해. 모순 아니니? 이제 모순 아니에요? 어? 아니 털이 빽빽하게 이루어진 동물이 털 때문에 아프면 어떡해요. 뭐 100% 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털로 인해 아프면 어떡해. 아 냅둘까? 아 너무 척척이 같았어요 나 방금? 미안. 아 근데 신경 쓰이잖아 너. 나는 박사가 먹을 걸 탐내지는 않는다고. 아휴.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어제 있었던 일은 너무 스펙타클해서 사람이 미쳐 돌아가실 뻔이야. 뿌염할 때 슬슬 또 되고 있죠.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정말 난 어제 너무나 우주주가 필요한 상황이었어. 그렇게 박사 입원시키고 온 날 맞나? 그날이 맞나? 어젠가?
날짜 감각이 좀 사라졌네.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하루 있었잖아요. 그날 정말 솔직히 그 심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케어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내가 얘가 원래 고양이는 토를 좀 자주 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지나친 것이었을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막 바퀴벌레 고민도 또 하다가 막 이러면서 멘탈이 막 탈탈탈 털려서 지숙스를 만나가지고 지숙스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서는 이제 진짜 막 완전 마이너스 100의 심정 상태에서 한 마이너스 5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좀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김치찌개가 다 안 먹고 또 방치해 놨는 바람에 그 좀 이렇게 좀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사가 또 내일 퇴원할 건데 그리고 또 바퀴벌레를 약도 쳐놨는데 이렇게 음식물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싱크대 위에 이렇게 즐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밤에 자기 전에 이걸 좀 치우고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치찌개랑 막 온갖 음식물들을 이제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기에 보내기 위해 싱크대에다 다 붓고 물을 틀고 버튼을 눌렀어요. 이상하네. 물이 원래는 다 내려 빠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래서 어? 처음 보는 양상인걸? 이러면서 잠깐 스탑했어. 그래 들어가는 군영에 뭐가 껴있나 약간 떡볶이 떡 같은 게 가끔 눌러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돌아갈 때 이렇게 막 휘적휘적 해주고 다시 물을 틀고 버튼을 눌렀어. 회오리가 막 생겨. 이제 내려가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데 물은 아직 빠지진 않고 있고 계속 돌다가 이제 살짝 바닥을 내려봤는데 왜 있죠? 영화에서 드라마나 죽은 시체가 있는 방문 앞에서 그 문 닫혀있는 문 바닥 사이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싹 새어나오는 그 비주얼 알죠? 그 음식물 물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새어 바닥에서 방바닥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점점 퍼지는 거야? 그러다가 약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샌다! 오빠! 샌다! 이거!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열었어요. 싱크대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찬장을 찬장? 아니 싱크대 밑에 서랍을 이렇게 열었어요. 지켜보는데 어디서 터진 거지? 이러면서 들여다보는 순간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퍽! 이러면서 바닥에 싱크대 위에 있던 모든 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바로 저 문 뒤에 지금 저 문 뒤에 모든 바닥에 팍 쏟아지는 거예요. 파이프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내가 그 터지는 순간에 이랬지. 막 밤 12시가 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지 침대에 있던 오빠가 뭐야 이러면서 달려와가지고 나는 저쪽 베란다 쪽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서있고 오빠는 냉장고 쪽에 서가지고 서로 음식물 쓰레기 그 오물이 이렇게 웅덩이져 있는데 나 여기 오빠 여기 서가지고 이러고 한 5분 정도 서있었던 것 같아. 거짓말 안 치. 정말 그거 치웠던 거 생각하면 어제 전부 깔끔하게 치우는데 한 시간 좀 걸린 것 같고요. 우리 집에 걸레가 그렇게 많은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버리기로 마음먹었던
그 면으로 된 그 흰 티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걸레로 써야지라고 나중에 쌓아놨던 건데 그걸 이번에 썼네요. 한 3장 되는데. 근데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 갈려서 가루져서 몇 번이고 그거를 짜고 화장실 가서 씻고 짜고 씻고 이랬어요. 그 싱크대에서 못해. 왜냐면 싱크대에서 이제 물을 트는 순간 바닥으로 그대로 쏟아지는 지금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싱크대 그 넘어가는 그 파이프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냥 다시 재조립이 안 돼. 오빠가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채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설거지를 화장실에서 했어요. 심즈 캐릭터들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기분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걔네는 싱크대가 고장났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화장실에서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었겠어? 그 제가 오늘 제대로 그렇게 값진 경험을 했고요. 그 싱크대에 있는 그 설거지 거리들이 아직 다 설거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심각한 것부터 조금 했고 진짜 한 1년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버렸는데 진짜 토악질이 나오는 왜냐면 김치찌개가 다 상해서 냄새가 점성이 생겨 있어서 그거 버리는데 정말 그래서 오늘 설거지를 10가지 설거지 거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끝내놨고 화장실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저기 싱크대에 있는 상황이고 바닥은 지금 되게 깨끗하게 처리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고양이 화장실을 용으로 쓰는 세균과 냄새 박멸 그 칙칙이가 있는데 그게 성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펫 닥터 스프레이라고 패스룸에서 만든 건데 제가 지금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게 직접 옛날에 샀던 건데 진짜 와 좋다 이러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원래 되게 유명한 게 수건이에요. 그 드라이 수건이라고 노란색 수건인데 그거 그 일반 수건보다 그 흡수율이 엄청 높아서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된다 막 그러면서 인스타 광고 엄청 때렸던 그 회사인데 맞아요 거기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스프레이도 판단 말이에요. 이게 화장실 모래나 뭐 이런 거 냄새 되게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여기가 항균도 엄청 잘 되고 살균, 항균, 소취, 악취 제거력 이게 되게 좋다 그래갖고 갑자기 제가 이게 생각나서 음식물 쓰레기 그 물 마지막으로 훔칠 때 이거 뿌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엄청 좋더라? 정말 냄새 그냥 싹 사라짐. 대신 뭐 제가 한 20번가량 뿌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살균도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그 또 그 괜히 또 막 그 벌레 끼고 막 그 안 좋은 그런 게 이렇게 다 이렇게 퍼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뿌렸더니 아주 그냥 냄새가 그냥 아예 없어. 싱크대 밑에 제대로 앉아서 축축한 채로 곰팡이 생. 그래서 제가 기사님 불러가지고 거기 다시 뜯어내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할 거고요. 오늘 진짜 그게 어제 밤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되자마자 뭐지?
에이씨 관심도 안 갔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바로 전화를 때려봤거든요. 근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안 해 상담을. 내일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 날도 주말이라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도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라서 안 할지도 몰라요. 화요일 날까지 꼼짝없이 싱크대는 저렇게 건조하게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가. 캐롤의 슈드 애노니모스 아도네스 너 어떡해요 마미. 있잖아, 차라리 집을 엄청 덥게 만들까? 그래서 그 물기라는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때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썩어요? 얼려요? 어울릴 수가 있냐고. 요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 뭐가. 제가 걱정하는 건 여기에요. 저기 지금 이렇게 부엌이 있잖아요. 바로 뒤가 부엌이라 설명하기 참 쉽네. 물이 여기까지 왔었어. 여기 지금 제 손가락의 끝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왔었어, 여기. 이 손가락의 이 바닥의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다 왔었다니까, 여기까지? 아니, 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침수 수준이었지. 아무튼, 아니, 카펫이 아니라. 요 노란 장판 있는,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장판의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번졌었다니까. 그래서 내 말이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저 수납장 밑인데, 저 수납장 밑은 원래 뚫려 있는 건데 그냥 가벽으로 저렇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 가벽 밑으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벽 뒤는 제가 못 치운 거예요. 아랫집까지 문제가 갈 정도는 아니었고 다행히. 이 가벽을 내가 못 뜯을걸? 왜냐면 그때 드라이버로 막으셨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무조건 기사를 불러야 돼. 그리고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도 못 부르지 않을까요? 지금 다 황금 연휴라서 뭐 누가 한다고 하겠어? 신청을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드라이버 있으면 해체 가능하지 않을까냐고? 사실 조금 무서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조금 마음이 놓인달까? 뭔가 저걸 열었을 때 갑자기 있잖아. 나 지금 약간 트라우마 생겼는데 오늘도 척척이한테 밥 주려고 그 사료통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사료통의 입구 쪽에 뭐가 푹 튀어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내가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사료통 팍 났어, 나도 모르게. 그 레나피디가 튀어와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바퀴벌레 같아 이래가지고 레나피디가 아 이러면서 막 안 쓰는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 쳐서 확인해봤더니 그냥 사료야. 그러니까 나 지금 완전히 약간 멘탈이 가있다니까.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진짜. 그래서 저 가벽도 내가 지금 못 뜯겠는 게, 저 가벽을 뜯으면 갑자기 사사사사사 하는
올까봐. 그래서 못하겠어. 아, 청소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하다고요? 어, 그러면 미리 도망가 있을라나? 아, 도망가 있을라나라는 생각 자체도 참. 저 안에 분명히 많지는 않아도 요 정도는 고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 정도는. F킬러로 모기 잡겠다고 싱크대 하부장을 뿌려놨는데 애기 바전생 몇 마리가 집단으로 나와서 사망해 있었다. 아, 어디로? 그치? 하부장 못 듣겠지. 나 한암 살 때 딱 이랬어. 나 한암 살 때요, 하부장 가벽이 그냥 척척이가 툭 치면 이렇게 넘어지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아우씨 왜 그래 척척아 이러면서 넘어진 거 다시 끼우고 넘어진 거 다시 끼우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게 나았어. 그런 식으로 노출 치료가 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노출 치료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가벽 밑에 잘 봤었어요. 밑에 그냥 이제 뭐 어? 고양이 장난감 들어가 있고 먼지 들어가 있고 그거 그냥 쑥 치우고 말고. 근데 지금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음식물 쓰레기 그 어? 이 오물 요만큼 물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뭐가 더 있을지 난 정말 정말 모르겠어. 바선생보다 더 끔찍한 게 있진 않겠죠? 바선생이 제일 끔찍해요! 이 사람아! 쥐라니. 나는 돈벌레 오히려 괜찮다고 봐. 이름도 잘 지어놨어. 돈벌레라 그래서 발견해서 죽이든 살리든 어쨌든 돈벌레를 봤다는 건 돈 벌겠네? 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래도 위안이 돼요. 그리고 돈벌레는 바퀴벌레만큼의 번식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개미는 괜찮아. 개미는 내가 바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개미는 본인이 집을 짓고 사는 곳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개미는 지들끼리 심지어 규칙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길 따라가기가 너무 쉽고 그 집 찾기가 너무 쉬워. 그냥 쫄쫄쫄쫄 쫓아가 보면 돼.
그럼 끝나. 그럼 거기에 약 치면 돼. 근데 바퀴벌레는 뭐다? 뭐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숨어있다가 어디서 사사사사삭 나타났다가 사사사삭 도망가서 걔네 집이 어딘지 알 길이 뭐예요? 모르잖아 전혀. 어? 심지어 나라. 아, 개미가 훨씬 더 쉬웠어. 개미도 그 발견한 그날 진짜 엄청난 그 충격을 안 겪었지만 제가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잠 못 자고 계속 테이프로 개미 죽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약국 가서 그 맥스포겔인지 뭔지 그거 사가지고 심지어 그 색깔도 투명하고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미집 그 3시간 4시간 지켜봤기 때문에 개미집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뿌렸더니 한 4시간쯤 뒤부터 개미 시체가 막 100마리 200마리가 갑자기 그 군영 앞에서 발생을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진짜 코빼기도 안 보였어. 바퀴였었으면 좋겠다. 개미가 죽는 모습을 박사랑 척척이랑 나랑 셋이서 이렇게 계속 구경했어요, 같이. 내가 박사랑 척척 이렇게 막으면서. 신기했어. 아우 너무 끔찍했다. 아, 오늘 박사 좀 놀아줄까 했더니 잠자네. 마음이 좀 편해졌나봐요. 저도 지금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쥐는 못 잡아. 나는 약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있는 쥐를 집이나 아, 딱 한 번 봤다. 살아있는지. 근데 별로 뭔가 현실성이 없어서 그냥 우와! 이러다가 지나갔어요. 벌레 얘기는 바퀴벌레를 만난 이후로 끝도 없이 쏟아지는구나. 오, 중학생 때 남의 집 정원에서 하반신만 남은 쥐 그리고 그걸 먹는 고양이랑 눈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 죽은 쥐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사당역에서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사당역에 그 먹자골목 같은 곳이 있어요. 골목의 그 사이사이에 굉장한 샛길로 진짜 작은 길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좁은 길이 있어요. 가게와 가게가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뒷길 같은 거였어요. 거기가 약간 저의 나름 지름길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회색 쥐가 이렇게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송곳니 뚫려있듯 군영이 두 개가 딱 뚫려 있었어. 내가 볼 때 고양이가 이렇게 물면서 물어 죽였던 것 같아. 물어 죽였든 한번 물고서는 얘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어. 그래서 으 징그러워 신기하다 이러면서 지나갔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네 정말. 이 하루와 이틀 사이에 우리가 방송 끄고 어제가 휴방이었
어제가 휴방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 수, 목 오늘 밤이 되기 전까지 일이 굉장히 많았고. 네, 어제는 수요일 휴방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잘 돼야죠. 액땜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돌아보면 고작 이것이 액땜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5월 황금 연휴 지나면은 이제 기사님 불러서 저것도 고치고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맞아. 잠깐만. 나 월급 줘야 되는구나. 그 이번 달에 목표를 좀 정하려고. 이번 달이야말로. 이번 달만큼은. 이번 달부터라도. 5월이네요. 건강을 신경 써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아니야,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올해 목표가 다 바스라지는 것이라고. 건강한 삶을 만들 것입니다. 멘탈 건강을 위해 몸 건강부터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건 정말 그래서 생방송도 많이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이제부터 생방송 최대 4시간을 넘기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밥 끼니 맞춰서 삼시세끼 다 잘 챙겨 먹기. 사 먹는 거 그만하고. 노력해 볼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는데도 나는 한 세월이 걸리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둘 중에 아예 나의 그 하루를 온전히 겨우 투자해야만 그 두 가지를 겨우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레나 안녕. 뭐 싱크대 때문에라도 뭐 5월 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그렇게 그거 두 개를 일단 중점적으로 지켜가면서 월급 드려야죠. 오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수영 힘들면 춤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 저때? 더워? 링비트는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박사 때문에 깨진 돈도 돈이라서 조금 링비트까지는 좀 그러네요. 매물도 없대요. 수영장이나 다니까 나는 홈트 하면 안 돼. 난 나가야 돼. 나는 나가려고 신림에 왔지. 네 서울 왔으니까 더 집에 있자의 마인드로 여기로 이사 온 게 아니에요.
아, 햄튜브 요새 안 한다고? 왜? 월요일마다 한다며. 월요일마다 하기로 했잖아. 아니었나?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날 정해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안 한 지 됐다고? 허허이 참. 아, 그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리피트라도 들었으면은 알통 하나라는 생기고 끝내야지. 아, 맞아. 나뭇님도 사셨어. 맞아. 나뭇님 중고로 사셨더라고요. 아예 중고나라에서 찾아가지고 두 개 세트로. 동물의 그 뭐지 이거 스위치랑 닌텐도랑 아니 링피트랑 비싸게 주고 사셨던데. 뭔지 사실 거라고요? 어? 내가 살까? 팔긴 할까? 아니 60번 젓는 거지 무슨 60잔이에요. 쿠루리님 저기요. 아 이거 너무 인정사정 없지. 60이 무슨 아니 팬미팅 때 나눠드려야 되는 잔의 개수인가? 집에 못 가겠네. 아무도 집에 못 가. 내가 60잔 나눠줄 때까지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뭘 55야? 뭘 55야?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뭘 기대해? 겁나 웃겨.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은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그거예요. 내 영상의 퀄리티나 제가 좀 비루하게 영상이나 뭐 업로드 작업을 하더라도 지금 내 이번 그 모든 그 생활고를 겪으면서 깨달았어. 나부터 좀 멀쩡한 인간이 돼야겠어. 저걸 꽁지님이 다 만드시고 달고나 커피에 달고나 빼주세요 할게요. 저기요. 계란말이는 안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아직 만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는 그러게. 아우 근데 너무 유행 지났잖아.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0명 됐다고 이제 사람들 보고 밖에 어? 막 나다녀도 괜찮지만 아직 염려는 하세요 이러던데. 이름이 너무 길어지시면 눌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조심하세요. 하지만 꽝이 나왔군요. 유심님 안타깝습니다. 소리가 꽝이래. 소리로 구분해 이제. 와 똑똑해. 다른 걸 한번 알아봅시다. 그 어? 이제라도 달고나 미션 바꾸실 생각 없나요? 뭐로 바꿀까요? 뭐 바꿀 게 있나요? 여러분 추천 받습니다. 추천 받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너무 터무니가 없으면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이 뭐지? 메이플 시럽도 1000번 저어요? 얼굴에 화장품으로 낙서하기? 무슨 낙서? 근데 낙서도 종류별로 다르지. 낙서는 그러면 낙서를 투수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수염 그려주세요 그러면 수염 그려야 되고 뭐 이마에 똥 그려주세요 그러면 똥 그린 채로 방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초 야네꼬는 뭐예요?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까지야? 에잉. 척척이 입모양 그려주세요. 한번 그려주세요. 그럴 수 있지. 다만 퀄리티는 장담 못해요. 아, 또, 이게 또 미대생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네. 아,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아, 룰렛으로 실시간 분장 가능하겠는데? 부분별로. 누군가 작정하고 그것만 걸려가지고 나한테 막. 고양이 눈 그려주세요. 척척이 입 만들어주세요. 이마에 별 그려주세요. 줄무늬 그려주세요. 수염 그려주세요.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야? 데임. 재밌겠네. 근데 달고나 대신 그걸로 하라고요? 딴딴딴따다다. 이거 포청천이 아닌데 이거 뭐더라? 어?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되게 익숙한데 이 노래 뭐더라? 역제, 역전재판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다. 역전재판, 역전재판의 시리즈가 나 지금 시즌 2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내용이 진짜 길어. 너무 길어. 하루로 안 끝나니까. 공포 게임 뭘 해? 안 걸렸는데. 공포 게임. 공포 게임 들어온 것만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난 지금 벌레에 너무 엄청 강력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으니 벌레를 제외한 것이 나오는 공포게임을 부탁합니다. 역전 검사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역전 재판에 역전 검사? 쭈꾸루 게임 같은 건 좀 할만할 것 같아. 좀 약간 마일드한 걸로. 더빙도 하면서 내가 마일드한 호러물이 같이 있는 거면은 내가 이제 하면서 이제 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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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하기 좋은 공포게임 로보톰이 어때요? 아 다마님 꾸준하시네. 다음 방송 때 로보톰이 좀 할까? 로보톰이 나 그래도 좀 끝을 보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니까 해야 되나봐. 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게 맞아. 26일? 27일? 26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50일이에요? 데이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루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선 정말 하루의 방송 시간이 들어가요. 30분, 이게 한 타임 돌아갈 때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30분의 그 막바지쯤에 실패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요. 응? 로보톰이 제작사 신작 게임 나오는 거 선물해 주신다고요? 무슨 게임이지? 궁금한데?
제가 벌써 한 달이 넘었나요? 로보토미 게임 안 한 지? 대박. 그때 진짜 초반 러쉬를 엄청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았나 로보토미? 그래서 제발 또보토미 또보토미 그만해 그만해 이래서 다른 게임 했던 건데 저택괴담? 은근히 로보토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박! 로보토미가 그게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정말? 전용 BGM인 것처럼 정이 많이 들었다고? BGM 뭐였지? 뚱뚱뚱뚱 60초 나 했었는데 나 60초 와 야 60초 정말 추억이다. 아 우주 버전 말고? GTA 너무 폭력적이라서 못하시겠죠? 라뇨 GTA가 폭력적이던가요? 그랬나? 난 잘 모르겠네. 60초 스트리밍 게임 민속놀이 아닌가요? 민속놀이래. 아니야 엔딩 봤었는데 60초 60초 엔딩 봤어요 그때 끝 그거 봤잖아.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끝 보고서는 엔딩 봤구만. 아니요, GTA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GTA를 하는 친구를 구경은 많이 했지. 뭐 여러저러 덜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막 잔인하고 그래 보이지 않던데. 어, 나 파라섹트 엔딩 봤어요, 그때. 그때 다 그 뭐지? 우주선인가 뭐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끝 이랬어. 꿈에서 본 건가? 아니야, 나 진짜 엔딩 봤는데? 어? 꿈인가? 생신가? 아, 꿈? 오니 꿈? 아오 오니? 대바대 나 잘할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와. 이게 이봐봐 이러니까 내가 초반에 생방송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이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조금 구분이 가네요. 이게 다 지켜보면 이제 구분이 가. 저 대바대 왜냐면 저 대바대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게임을 잘 못했을 때인가? 아닌가?
아무튼 오늘 진짜 오늘 2시간 정도만 하고선 끌 예정.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2시간만 할까 했었는데 그래서 또보톰이 상황이나 좀 파악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보톰이 어디까지 했었나를 한번 구경해보고 네. 이 감을 다시 익히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굶지만은 했었어요. 굶지만 옛날 다시 보기 뭐 있는데 그 나름 웃겼었습니다. 세상에 헬라님이었어요? 그때 자꾸 죽었던 캐릭터가? 대박. 아 아련하다. 그때 계속 유령돼서 따라다니고 남은 한 명이서 세 명 살리겠다고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그 재단에다가 뭐 바치고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슈퍼폴 하려고 하는 기억 나냐고요? 휴먼폴 플랫도 옛날 게임 다시 해보기도 좀 재밌긴 하겠다. 와 스타듀벨. 스타듀밸리는 이제 구경밖에 못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읽어놨었고요. 이 정도까지 진행했었고요.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냥 끝나있어. 게임 방송 시간 끝나있을 거예요. 아마. 유로트럭 마크 시참 기원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마크 있어. 마크 잠깐 했을걸?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오! 와우! 오랜만이구먼. 아니 실제로 400시간을 넘게 해야 되는 게임이라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 28일째까지 갔었어요. 대박. 30일이 코앞이네. 뭐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자. 루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깡. 휴. 이거 뭐지? 내 이런 애를 데리고 왔었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버섯 덩어리라고 불렸다. 말 그대로 거대한 버섯 같기도 하고 곰팡이와도 유사하며 균류와 흡사한 외형을 띈다. 지속적으로 대기 중에 포자를 방출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나? 아! 얘 테이프 뭐 테스트 해보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와! 저기 나 이거 다 까먹었어. 어떡하냐 이거? 이거 잠깐만 용기가 4등급이면 안 되고 절제가 2등급 이하면 안 되고 와 나 이거! 어머! 오 이야 오 마이 갓. 얘는 뭐지? 작업 결과가 보통이면 안 되고 나쁨이어도 안 돼. 계속 좋음이어야 되는데 계속 좋음이라면은 계속 좋음일 수가 없네. 냠이냠미님이
저도 이 게임 처음 보니까 같이 처음인 느낌으로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보톰이라고요. 그 냠냠이님 그 이런 환상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괴물들을 데리고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자원을 뽑아내는 회사예요. 원자력 발전소 같이 괴물 자력 발전소 이런 곳인데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뽑아내야지 아 오늘 할당을 마쳤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을 맨날 고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웬만하면 너무 많이 뽑아서도 안 되고 이 직원들이 가면 갈수록 스킬들이 늘어나서 스킬이 늘어야만 관리할 수 있는 어려운 타입의 이런 몬스터들도 있고 이 몬스터들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걸로 이런 아이템들을 사가지고 직원들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을 잘못 육성을 시켰다. 그래서 이 뽑혀버린 괴물을 더 이상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은 다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1일로 돌아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포인트들은 다 고스란히 저장이 된 채로 플레이가 됩니다. 뭐 모아놨던 아이템들이라거나. 그래서 다시 할수록 사실 조금씩 조금씩 수월해지는 느낌은 있다고는 하는데 다시 할 때 굉장히 힘들죠. 귀찮고. 산체스랑 꼬르비 애착이랑 억압 보내지 말아야 하는 거 기억하시죠, 꽁지님? 아 맞다 우리 꼬르비. 얘가 지금 제가 키우는 친구 중 어? 왜 근데 화면이 한쪽이 좀 잠깐만 화면이 지금 좀 이상한데? 약간 껴있는데? 됐나? 어 된 거 같아. 약간 이상한데? 그지? 여기 노 잘려있죠? 왜 이러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키워놓은 직원들 중에 얘가 가장 말렙이고요. 그 다음이 이 산체스시고요. 그래서 지금 옷도 보면 되게 호화롭죠? 되게 화려한 친구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 그 풍파를 많이 겪고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서 그 약간 그런 게 생겼어. 큰 약점 같은 게 생겼어요. 어떤 딱 그런 그 스킬을 쓰면 안 돼. 이 직원, 예를 들면 이 직원, 이 괴물한테는 작업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모든 괴물한테 작업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본능을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있고, 통찰을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주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힘으로 막 억압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금 두 말렙을 찍은 그 직원들은 이 사랑을 주는 작업을 하면 죽어. 이게 본인이 난 너무 강한 그 이 회사의 기둥이야. 나는 항상 카리스마 있어야 돼. 라는 마인드로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이 내가 막 사랑을 베푸는 성격을 내비치면은 자기가 막 쪽팔려서 그런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건지 죽어. 폭주해. 위쪽 기억하세요? 그건 아니고 갑옷이가 애착하면 죽이는 거. 아니 드립.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은 몸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어. 막 화가 많은 애들이야. 막 그래서 막 파란 불꽃, 노란 불꽃으로 막 일렁이는데 이런 애들은 사랑을 주는 작업을 시키면은 막 죽을라 그래요. 막 짜증나서. 위에도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다. 얘는 다 대머리. 이 엘레나랑 갈리나 둘 다 대머리. 왜냐면은 여기 이제 그 대머리 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대머리 괴물한테 작업을 보내면 대머리가 돼요. 그래서 네 다 대머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쪽 그 교육팀에 있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파 애들인데 아직 완벽한 만렙을 찍지는 못했고 오, 조이만 지금 유일하게 갈리너도 괜찮네. 만렙을 거의 찍어가는 애들이 꽤 생겼네요. 그래도 아무튼 뭐 5레벨이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천천히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게 만렙처럼 보이더라도 보시면은 이 용기, 그러니까 최대 체력에 그 좀 딸리는 애들이 많아요. 후달리는 애들이 좀 많아서 머머리에 대머리 아니네. 세 번만 보내주세요. 어, 왜죠? 세 번이나 보내다니. 대머리 아닌 애를 세 번이나 보내다니. 무슨 일이지? 여기에 또 누구를 뽑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를 또 뽑아야 될까? 지금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것이 어스름의 시련을 종료하고 와우 등급의 환상체를 다섯 번 제압하셔야 나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아 맞다 이거지. 아하 이렇게 확대 축소했지 참. 와우 등급 환상체 이상의 환상체는 얘네거든요? 이런 와우 등급? 해상도도 이상하다고? 아, 바브라고 불러요? 아. 응? 왜 글리치가 생기지? 많이 이상해? 어떤데? 나 지금 사실 살짝 잘린 것 같기는 해. 아우, 뭐였는지 일일이 좀 봐줘야겠어. 이거 뭐였더라? 보통 통찰과 억압. 통찰과 억압을 해야 되는데 억압을 쓰면 안 되는 친구는 가면 안 되니까 꼬르비를 일단 여기다 보낼 수 있고. 오, 저 좀 잘리죠. 전체적으로 좀 잘리네.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는 여기 간다기보다는 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능으로 가장 센 녹스를 보내봅시다. 노래하는 기계는 뭐였지? 보통 높음 이것도 제한이 있을 텐데. 아까 절제 2등급 이하 용기 4등급 이상 절제 2등급 이하 용기 4등급 이상 안 되네. 얘 쓰면 안 돼. 큰일 났다. 환상체 케어하는 방송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 노래하는 기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제.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오, 잭슨 얻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삥뽕님. 얘는 그냥. 보통이 뜰 것 같은데 얘는 바브 이상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니까 냅두고. 냅둘 애들이 너무 많은데? 웬만해서 쓰지 맙시다. 아닌가? 제압을 하려면 내보내야 되잖아. 하... 환장하네. 아직 제조를 못한 아이템들이 있었나요, 우리? 저 버섯은 보냈던 직원을 다른 환상체 작업으로 한 번 더 보내고 그리고 버섯 작업을 보내셔야 합니다. 오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녹스가 이렇게 다른 데를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방공호 게임인가? 여기 방공호 속에 있는 괴물들을 그 케어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임입니다. 오, 많이 얻었어 한 방에. 기본 정보. 아, 아직이구나. 쉣! 자, 여기 위쪽도 한번 볼까요? 너 대머리야에
억압으로 억압이 낮은 우리 엘레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레 여기서는 이제 능력이 모질란 애 스킬을 키워주려고 보내는 곳이에요. 어차피 대머리라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미녀와 야수도 나 이거 기억한다 이거. 얘는 억압이랑 뭐랑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다시 녹스. 맞아. 억압이랑 억압 아닌 작업을 반복했어야 됐어. 얘네 제압을 어떻게 하냐? 그 바브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이 큰 새 그리고 큰 새밖에 없지 않아요? 해등급이 바브 이상인가? 아니죠. 속도 올렸어요? 더 빠르게 보기 했어요? 뭐더라? 큰일이네. 얘가 5번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와우. 얘를 이제 통찰 쪽으로 벨라 보내고, 이거를 다시 녹스를 또 보내서, 이제 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기본 정보. 오! 거대한 버섯 덩어리라는 이름의 환상체군요. 관리법. 작업 3회마다, 오! 통찰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클리포트 카운터 감소합니다. 엄청 귀찮은 애가 나와버렸어. 세 번 나올 때마다 통찰을 써줘야 돼요. 까먹지 않고. 거대한 버섯 덩어리의 작업을 진행한 직원은 격리실 내부의 포자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른 환상체에 작업을 시켜서 담당 직원이 포자에 완전히 침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 그래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거구나. 절망의 기사를 탈출시킬 수 있다고요? 아, 어디 또 새 뛰어다닌다 또. 여기 작은 새, 이거 징벌새 이거 뛰쳐나와서 맨날 애들 공격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절망의 기사가 얘든가? 얘 나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엄청 무서운 애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결국 큰 새만 나오게 할 수밖에 없잖아. 바브 캐릭터가 이렇게 없어서야. 오? 얘는 바브였어. 오잉? 왜지? 갑자기? 아까 아니지 않았나? 이번에 세 번째 할 때는 무조건 통찰을 하라 그랬죠? 아, 얘네 다 모였더라. 얘네 진짜 잠깐만. 얘네는 보통의 본능과 애착을 하면 되고, 이 친구는 크게 제한하는 게 없겠지? 없었던 것 같은데. 애착과 보통이니까 본능으로 그냥. 아, 제이콥 보내봅시다. 그래, 얘 짱이네, 얘. 얘 뛰쳐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닌가, 엄청 어렵나? 작업 결과 나쁨이면 안 되고요. 해당 환상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뮤크 직원이 격리소에서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후 그의 몸에 거대한 버섯 덩어리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돋아나서 뮤크 직원이 거대한 버섯 덩어리 다시 1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데임. 아무튼 녹스는 또 다른 일을 같이 하고서 가야 되니까요. 뭐야? 누구야? 어디지? 오, 폭주가 떴어요.
얘 뭐였더라? 얘는 애착 작업 걸어줘야 되고 좀 능력치가 괜찮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죠? 엘레나 보냅시다. 그리고 절망의 기사는 조심해야 될 게 그때 뭐더라? 애착이 가장 괜찮았었죠? 애착이 가장 괜찮았었고 한번 애착 걸린 애는 다시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빈센트를 시켰다가 에덴으로 내가 바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이건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였죠? 킹덤이 뭔데? 아니, 킹덤 내가 알지. 킹덤 내가 드라마 봤었나? 킹덤 시즌2는 내가 안 봤었는데. 얘네 뛰쳐나오면 사람 죽여요? 하시는데 네, 죽입니다. 근데 뛰쳐나오는 애가 있고 안 뛰쳐나오는 애가 있어. 엠넷에 킹덤이 있다고? 아! 퀸덤의 후속작 킹덤? 이렇게 동명으로 된 프로그램이 다 있냐? 그래요? 나는 지금 뷰의 세계 챙겨보는 것만 해도 멘탈 챙기기가 힘들어. 다른 건 지금 볼 여력이 없어. 살간 예언 폭주하고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더라? 즉시 지혜가 일정량 상승한다? 화이트 피해에 취약해진다? 한 번이라도 읽은 직원은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 룩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엄. 아, 차근차근 쌓이고 있잖아, 이거. 아, 진짜. 차근차근 쌓이고 있잖아. 녹스 또 가줍니다. 갔었죠, 마지막에? 맞아. 했었어. 오케이. 결과는 또 좋게 떴었고요. 어디보자. 또 이렇게 짤짤이로 엘레나 억압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포인트 올려놓고 벨라스케즈 또 보내놓고 좀 이제 부족한 능력치를 가진 친구들한테 이 허접 쓰레기들 관리시켜가지고 능력치를 올려야 돼요. 영화 배달 보내주신다고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애착을 하면은 안 좋은 거였나? 애착을 하면 즉시 감소한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가야 되는구나. 본능만 하면 되는구나. 본능에 그러면 가장 약한 친구. 제이콥 시키고 통찰 또 벨라 시키고 이것도 억압에 엘레나 시키고 짤짤이로 이거 방금 다녀왔으니까요. 관리법 볼게요. 관리법에 클리포트 카운터가 0이 되면 자신의 격리소로 직원들을 끌어들인대요. 그래서 다들 버섯이 된대. 다 버섯 친구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마지막 작업 결과가 나쁘면 또 아닌데? 내려가.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거대한 버섯 덩어리 마이너스 1을 제압할 땐 사망 시 발생하는 포자에 주의할 것. 해당 포자는 지속적인 정신 피해를 주며 다 그냥 포자 조심하고 버섯이 다 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거네. 본능 작업이 오우 보통이었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걸까? 녹스 직원이 거대한 버섯 덩어리 했었으니까 또 요거 또 녹스 보내주고 버섯은 통찰 보내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맨날 통찰 보내면 되나 그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얘 춤추고 있는 거 봐 얘. 얘 한 번쯤 또 보내줘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레벨이 높아서. 꼬르비 시키면은
모자란 에너지 꽉꽉 채워줄 거예요. 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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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롱. 어 그래? 그럼 통찰 보내자. 녹스 통찰 또 보낼게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부족한 엘레나 보내주고 어디 보자.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어. 능력치 좋은 애들한테 해가지고 에너지 좀 얻는 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래서 통찰로 또 보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에덴, 앞으로 에덴 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명 조심할게요. 감사해요. 하나 남았다. 여명이 뭐더라? 이 여명 뭐더라? 보라색 이상한 그 하는 애들이었나? 슬라임 맞네 맞네. 슬라임. 그 얘네들 끝날 때까지 잠깐 대기 탔다가 이거 통찰 보통이잖아. 통찰 보통이잖아. 통찰 되게 어려웠네. 클리포트 카운터를 까먹는 애들이에요. 조심해야겠다. 아니 오히려 본능이랑 애착이 훨씬 괜찮았네. 보통인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데 레벨이 높으니까 뭐든 상관없을 것 같긴 하다만은 아무튼 여기 억압에 가장 낮은 친구 보내놓고 대기 준비 시작! 자 얘네 하나씩 조져봅시다. 갈리나 엘레나 제압하러 가세요. 여기도 에덴 빈센트 서보레기 다 제압하러 가세요. 놀고 있는 친구들 놀지 마세요. 자 이것도 다코타가 제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는 조이 제이콥 나에 다 가세요. 최대한 빠르게 가서 조져주시길 희망합니다. 여기도 녹스랑 맥케너 둘 다 가시고 프로필이 끔찍하다니 누구 말하는 거지? 여긴 두 개나 있네? 이쪽이 없나? 오 이쪽이 없구나. 그러면은 산체스 구스타프손 존 다 가시고요. 아 존 약해서 좀 그런가? 존은 좀 노르라고 할게요. 여기서 분명히 2층에 엄청 약한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매번 아우 언제 얘는 이제 언제 크냐 하면서 걱정했던 애가 있는데 오노리온가? 네 조심하겠습니다. 꼬르비랑 디바 보내면 가장 멀쩡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 여긴 바로 끝났고요. 이 밑에 바로 끝났고 그리고 오 여기도 지금 피 딸피죠. 지금 이거 슬라임들 다 딸핍니다. 지금 보시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 1대1이라서 아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아주 문제가 없고 여기도 아주 문제가 없어요. 좋아. 깔끔해. 끝나겠어. 후. 다행. 에너지의 반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미션은 지금 하나도 수행할 수가 없어. 어쩌면 좋아. 이거 미션 다 진행이 돼야지 근데 스토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얘네를 어떻게 데리고 나와. 나 정말 너무 무서워. 얘는 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녹스가 통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엔 안 갔으니까 본능으로 녹스 한번 이거 보내주고 어스름은 그냥 존버 타면 갈 수 있지 않냐고요? 제가 어스름을 그때 가려다가 난리가 나면서 실패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기억 저장소 가서 바브 하나 뽑고 미션 깬 다음 다시 기억 저장소를 가는 게 장땡.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 저장소가 그 이전 날을 얘기하는 건가? 또 어려운 친구는 또 에덴이가 상대해주고 또 이 어려운 친구를 또 꼬르비가 상대해주고 또 통찰 엘레나 키워주고 또 이런
얘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가? 힘들어하는 것 같죠? 통찰로 벨라 스케줄 보여주고 본능으로 약한 친구 제이콥 보내주고 5일마다 생기는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포테이토님 안녕히 주무세요. 박사 건강 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곤이 자는 것 같습니다. 녹스 본능 작업 이거 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본능으로 녹스 다시 조져주고요. 그래도 어려운 친구들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금방금방 또 찰 것 같아요. 이 큰 새 오랜만에 한번 건드려볼까? 큰 새가 본능과 애착을 건드리면 되는데 애착으로는 괜찮은 친구가 이거 약간 그거 있었나? 그 제한? 없는 것 같은데 없다. 뭐 애착으로 애착으로 Joy? 나애는 언제 키우냐? 네, 큰 새는 뒤로 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리 잘 되고 있어. 여기 그때 허수아비라든지 이런 피해 욕조 같은 쓰레기 같은 몬스터들이 있어가지고 얘네 관리만 좀 이 폭주 때문에 짜증나다 뿐이지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여기로 다시 한번 녹스가 또 가주고 맞아 허수아비는 아무거나 집어넣었다가 나오면은 바로 조져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 통찰 또 해서 꼬르비 또 보내주고 그래야 에너지가 쭉쭉 오르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통찰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애착이었나? 통찰이었나? 애착하면 안 되는 거였나? 나 얘 갑자기 왜 헷갈리지? 애착하면 안 되나? 애착 통찰 다 괜찮죠? 애착 통찰 다 괜찮죠? 맞아 저 푸른별 한번 보고 싶어갖고 얘 나오게 했다가 진짜 난리나. 나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그때 이거 통찰 좀 들어갈게요 이제. 애착 오 준비해야겠다. 9개 뭐지? 와우 얘 애매했던 앤데 얘가 용기 4등급 이상이면 안 되고 용기 2등급 이하면 정의 2등급 이하면 안 되고 용기 2등급 아니 정의 2등급 용기 4등급 그리고 억압 정의 2등급 없어 망했다. 이게 뛰어나오나? 뛰어나오겠지? 한 번만 제발 버텨라. 제이콥으로 가도 되려나? 화이트 공격인데 이 친구가 화이트를 일단 제일 많이 버티네요. 그리고 얘가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보네. 귀여운 아기새. 다른 환상체의 격리실 직원이 입장할 때 보통 확률로 징벌실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였다. 아무거나 해도 됐던 것 같아. 근데 통찰로 벨라 보낼게요. 그리고 이런 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절제에 관련된 능력치가 크게 상승한다? 30초 이내에 반납하면 안 된다.
관리 작업을 안 하고 반납해도 안 된다. 이거 엘레나 보내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뎀! 어려운 친구들 다 걸렸다 지금. 얘 뭐더라? 얘는 보통이어도 안 되고 나쁨이어도 안 돼. 무조건 좋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애착 작업을 쓰거나 통찰 작업을 써야 되고요. 통찰 작업이 잘 먹히는 친구 중에 내가 그때 산체스 보냈던 것 같은데 얘. 얘 산체스 보냈지 내가. 구스타프손이었나? 구스타프손이다! 얘 구스타프손을 보냈던 것 같아. 산체스를 레티시아한테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구스타프손이 심장에 얼음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제가 항상 확인했어요. 이번에도 구스타프손 보낼게요. 그리고 레티시아가 얘가 좋음이 나오면 안 돼 오히려. 아닌가? 아 좋음이 나와야 되네. 아 애착을 존한테 맡기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얘가 블랙 공격을 하는데 블랙에 취약하거든요 이 친구. 바꿔야겠다. 너가 통찰로 산체스를 보내고 너가 애착으로 구스타프손을 보내면 괜찮을 듯. 그리고 와우. 지혜를 구하는 허수아비. 이 친구가 되게 까다로운 친구인 게 이 직원들 중에 지혜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안 돼요. 근데 웬만한 직원들이 다 이제 지혜 등급이 3등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굴 보내도 사실은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존을 보내서 뛰쳐나오게 하고요. 다시 잡아먹으면 되니까. 얘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얘 초상은 큰 문제 없었던 듯? 근데 갈 게 없네? 어머어머 큰일 났다. 노는 애 없나? 디바 보낼까? 오노리오. 오노리오 보내자. 그리고 피해 욕조는? 아유 복잡해. 용기 1등급이면 안됨. 절제 1등급이면 안됨. 그냥 가장 약한 애들 보내면 안됨. 그리고 애착을 보내는 게 굿이군요. 애착 능력치가 괜찮은 친구. 절제도 1이면 안 된다 그랬지. 아 절제가 정의가 아닌가? 용기 절제. 용기 절제. 용기. 아씨 끌려. 용기 절제. 용기 절제. 디바 가세요. 복잡하고 어지럽죠?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이거 다 보내고 나면은 얘 다시 한번 건드려주면 되는 일. 끝이지? 끝이지? 다 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얘네가 다 죽지 않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빌어야 됩니다. 오 마침 바로 끝났네 이거? 바로 땡겨주면 되겠다. 여기 들어갔던 애가 누구더라 아까? 엘레나인가? 이게 지금 엘레나 들어갔다 나온거지. 엘레나죠? 엘레나가 너 데머리아에게 통찰 작업을 시전합니다. 엘레나가 엘레나 엘레나 표시가 안 되는데? 이름 옆에 스톱
있어서 일 시키면 된다고요? 어 그래? 그러면은 대머리 보고 와. 그리고 애착으로 에덴 다시 갔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된 듯? 이제 허수아비 뛰쳐나올 거고 허수아비 관리해주는 애들 데리고 나와서 얘 이제 억압하면 돼요. 존이랑 산체스가 갈 건데 구스타프도 당장 뛰쳐나가는 걸로. 대신 존은 좀 조심해. 존 죽는다 죽는다. 오 다행이다.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죽으면 안 돼. 난 너가 짱인 거 알아. 진짜 만렙 전사. 와 산체스 진짜 최고 된다. 최고 되신다 진짜. 와 깔끔한걸? 이제 70 정도만 에너지 더 채우면은 이번 미션은 끝이고 이번 하루는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떠한 그 미션도 지금 진행이 안 됐어. 어스름이 이거 폭주 11번 다음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지. 정오도 지나야 나오는 거죠. 어스름 이번에 한번 해볼까? 어, 이거 뭐야? 토끼팀 호출? 토끼팀이 그건가? 그, 위험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거? 버티는 게 한두 번이 아닌,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스름까지 버텨볼까요? 그럼 한 시간 플레이 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쩌지? 녹스가 마지막으로 한 게 버섯 덩어리의 통찰이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녹스 또 가 있고. 아군 구분 없이 직원들까지 때린다고요? 아, 정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직원을 대피시키면 되나? 엘레나 또 키워놓고 얘 멀쩡해 보이니까 또 억압해서 벨라 키워놓고 그리고 또 본능으로 여기서 모질란 가장 모질란 제이콥 키워주고요. 귀여워요? 뭐가 귀여워? 직원들이 다 죽는데? 그럼 어스름 시련 때 직원들도 다 개패듯이 패가지고 어? 퍽퍽퍽 패가지고 저거 뭐야 이 큰 새 탈출하면 이 큰 새 제압하는 미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대한 버섯 덩어리 거대한 버섯 덩어리를 담으로 본능에다 녹슬을 창조경제 가능? 진짜 창조경제가 가능할런지 여기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만하고 싶다. 너무 무서워요. 아 녹스 통찰 보냈어야 됐나? 어 나 죽나? 설마 NO! PLEASE! NO! 아니야 저 업무 종료할까요? 세 번째 받으니까 괜찮나? 아직 나 저번에 통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본능을 썼고 본능은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였고 그 다음이 아 통찰했어 통찰했었어 아 통찰했었어 어스름을 버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참 문제예요.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그니까 지금 11번의 폭주도 참아내고 그리고 정오를 참아내고 그 다음에 또 폭주 참아내고 그 다음이 어스름이잖아. 이제 하루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루 플레이하는 게
한 시간을 잡아먹어. 진짜 정통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 얘 그 작업물 좀 다들 보고 탈출 정보. 비탈출겠지. 50개 필요하고 50개 필요하고. 정호랑 어슬은 무슨 색인지 보고 트라이 하셔도 되고요. 그런가요? 새해가 이제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늘릴 수 있는 거 하나쯤은 더 늘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돌아가는 순간에 엘레나까지. 버섯은 뭔가 식물 컨셉이라서 안 되나봐요. 탈출이. 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바브가 얘 큰 새밖에 없어. 은근히 어려운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 업무 종료. 오늘 여기까지. 와우. S랭크에 보상 15에 승급 집권이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엘레나. 아, 엘레나 열심히 키웠더니. 엘레나 대머리 교육 그 학습소에 보내놨더니 정신력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좀 쭉쭉쭉쭉 올라주셨네요. 오, 좋아요. 하이파이브. 아, 버섯은 균류라고? 아,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바브를 하나 찾아야 돼요. 대신 좀 쉬운 놈으로. 쉬운 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D9097을 선택해보고 싶다고요? 보답받지 못한 마음들은 밑바닥에서 조용히 잠들어간 채 잊혀졌다. 아 도구예요? 무슨 게임이냐면 로보톰이라는 게임이고요. 그 괴물들을 이용해서 자원을 얻는 원자력 발전소 대신 괴물력 발전소 약간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를 제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뭐하지? 열차 되게 그 귀찮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동그라미도 신기한. 동그라미가 그 사용자분들이 만들어서 직접 공모해준 그런 괴물들이라면서요? 1번과 3번 중 여러분들의 선택은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분께 기회가 넘어갑니다.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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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3번이 도감각이 편해요! 죄송합니다. 아끼는 후배와 내가 하고 싶었던 실험을 동참할 수 있다니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리게 됐구나. 에이 점점점. 겸손한 척 하지는 마. 너야말로 원하는 날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잖아. 그럼에도 이곳을 선택한 건 나에 대한 믿음에서겠지? 기다려줘. 곧 그 신뢰에 보답해줄 테니. 이것 봐.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은 죽음을 향하고 있어. 모두 억지로 가두고 있는 거야. 자신의 빛과 가능성을.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한 치료야. 영혼의 치료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날 믿어. 우리는 가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야. 곧 사람들도 많이 모일 거야. 이곳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데임. 징계팀 맞아. 다 개방을. 아 맞아. 이 언니 진짜 무찐 언니. 갈 거면 후딱 하자고. 직원 레벨 3렙 이하인에 꾸준히 보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도감이 착착 까진다고요?
편안하고 좋네요. 기록이나 사용법 아직 뭐 알려진 건 하나도 없지만 여기에 그러면 구린 친구 하나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무서운데 그림체 귀엽다고요? 어, 그림이 은근히 귀엽고요.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은근히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 캐릭터에 그 돈을 좀 투자해서 이렇게 비용을 더 들여서 외형 변경도 내가 직접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재밌더라고요. 아, 출장 보내면 된다고 필요할 때마다. 오, 똑똑스. 맞아요. 좀 무서운 친구들도 있지. 어, 그럼 벨라스케즈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벨라스케즈가 3렙 이하잖아요, 지금? 얘 보내면 되나? 지금 3렙 이하인 게 얘밖에 없네. 벨라스케즈밖에. 헉! 데임! 얘 빼고 여기에 직원 하나를 고용을 합시다. 아, 3렙 이상이면 안 된다고? 그럼 2까지인 친구로. 그냥 아예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뭐. 2밖에 안 되는 애가 없어요. 이제 다들 완전 똑똑이 돼가지고. 3 된다고? 뽑는 게 낫다고? 3 된다고? 뽑는 게 낫다고? 얘 표정 봐. 왜 이렇게 고까워. 귀여워. 근데 이름이 델란이야. 고용해.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나? 롭7 들어가는 거 너무 에바예요? 아, 이름 바꿀 수 있었어? 외형 변경하면 바꿀 수 있던가? 이름 삥퐁으로 해달래. 외형 변경해주자 그럼. 오랜만에. 오! 대박. 신참. 비중 진중은. 신참 머리 색깔 뭐로 하실까요? 신참 머리 색깔을 골라보시죠. 참고로 색이 한정적이긴 합니다. 민트색이요? 민트 민 민트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힘들었네. 자, 앞머리는 오, 이거 괜찮아. 오, 여지껏 없었던 머리 스타일 같은데, 이거? 오, 머리 긴 거 좋아. 나는 머리 긴 거 되게 좋아해. 오, 좋아. 좋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약간 그 이런 표정 마음에 들어요. 핑퐁 고용합니다. 핫! 빙빵! 2레벨로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야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옷을 입혀주자면 여기 어디였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 친구 여기 핑퐁이 옷은 우리 여기 징계팀의 무기가 여기가 흰색 무기가 있고 검은색 무기가 있으면 빨간색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럼 빨간색 무기로 보자.
나중에 직원 더 뽑을 때 제가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뿔 괜찮나? 아, 후회! 아, 후회는 이미 있네? 무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렇게 봐야겠다.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뽑고 싶은데. 곰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이 그나마 센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걸로 하자. 뭔가 사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미친 듯이 공격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요. 얘네는 다 엄청나게 좋은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성 보통? 약점 견딤 약점? 그냥 무난한 옷으로 좀 입히겠습니다. 무난한 옷.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나? 견딤 약점? 견딤 약점? 레티티아 견딤 약점 안 돼! 수학 견딤 약점 이러면 안 돼. 쾌락 약점 견딤 약점 아 이러면 안 돼. 오! 서류조각 이거 두 개나 입힐 수 있었단 말이야? 와우 서류조각 옷이 두 벌이나 있었어. 너무 좋은데? 두 벌 입혀야지 지금 당연히. 오 좋아. 처음부터 이렇게 또 간지나는 옷을. 표정 이렇게 안 입고 웃냐고요? 아니 그거야 뭐. 아 잠깐만 근데 이대로 저장이 되나? 나 이대로 저장이 되나? 나 이렇게 끄고 싶은데. 아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저장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이 29일 날짜도 기대해주세요. 나 저장하고 돌아가기 안 눌렀어? 괜찮겠지? 아니면 다시 세팅하면 되지. 저장돼요. 아. 뭘 또 아쉬워. 뭘 또 아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의 그 목표는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목표는 일어나자마자 설거지를 하는 거야. 아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기 괜찮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설거지를 한 다음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벌써 세 가지나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또 세면대에서 설거지 하시나요? 봐봐요. 오늘 설거지한 거 너무 웃겨서 레나 PD가 찍어줬는데 처절해. 당연히 레나 PD가 찍어줬죠. 일어나자마자 10분 안에 침대에서 나오기? 그래. 노력해볼게. 끊겨요, 화면이?
어쨌든 뭐 어차피 이제 정리를 할 거라서 네, 심신 안정을 좀 취하고 황금 연휴인 만큼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도 좀 푹 쉬십시오. 전 내일을 또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뜬다 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끊겨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기까지는 진짜 난이도가 극악. 아, 맞아요. 내일 샤워해야지. 안녕. 안녕, 잘 자요. 안녕.